달랑이 식사 시간입니다. 지금 닭 사바퀴 두 개 묶고 지금 살을 묶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100% 임신입니다. 설마 또 그럴 일은 없지만 진짜 100% 임신입니다.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아이고, 아마 내년 2023년 1월 초에 제왕이하고 딸랑이 사이에서 이쁜 작인들이 태어날 것입니다. 아이고, 그동안 올 한 해 동안 두 번이나 기다리다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2023년에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료는 저는 항상 추천하는 게, 지금 언제부터 저 요즘 문의가 오시면 추천하는 게 뉴트리나 퍼포먼스 사료입니다. 제가 뭐 광고를 받는 건 아니고요. 제가 수십 년 동안 먹였던 사료고 중간중간에 이제 사료를 바꾸기도 합니다. 제가 도고원 사료도 먹여봤고, 그 다음에 블랙 에디션, 뭐 ANF 사료는 지금 치와와들한테 먹이고 있지만, 진돗개나 궁상계 애들 뭐 토종견들은 뭐 사료를 싼 거 먹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. 제가 로얄 캐닌도 먹여봤지만은 가성비 대비해서 이 뉴트리나 퍼포먼스 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올 초만 해도 한 33,000원대까지는 했었는데 지금 한 36,000원대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. 기호성도 좋고 소화 흡수율도 상당히 좋은 사료입니다. 지금 이제 보면은 배가 지금 제법 부릅니다. 이제 보면은 물론 딱 사바퀴 두 개 먹고 지금 사료를 먹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문제는 아랫배가 처진다는 겁니다. 저렇게 아랫배가 처져 옆으로 불러옵니다. 100% 임신입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